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, 하비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비채널입니다. 자, 원바로 왔어요. 원바로. 네, S-TO 있고요. 자, 요거는 제가 지금 방송 녹화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할 거예요. 두 가지.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신캐 소식 알려드리고, 그리고 여기 지금 꽁법 있죠? 꽁법을 제 1번 캐, 2캐, 서드 캐까지 다 뽑을 거예요. 그래서 이 10번씩 뽑는 게 30번 뽑는 거예요. 30번. 그래서 과연 3번을 돌렸을 때 뭐 본캐, 2캐, 서드 캐까지 어떤 캐릭을 얻을 수 있느냐, 과연 쓸만한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볼 거고, 보면은 제가 지금 다이아가 420개 있어요. 여기 보면, 그쵸? 420개가 있는데, 저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을 알려드리면, 5월 5일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5월에 뜨는 신캐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1번 원피스 길드 캐, 원피스 필름골드에 나왔던 길드 테조로가 나올 예정이고요. 좀 기대가 되는 캐릭터. 그리고 자, 2번은 바로 마젤란 임펠다운. 네, 또 바운티 페스티벌로 해서 나올 거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. 확정된 얘기예요. 마젤란하고 머리 큰 이완코브, 마젤란을 제가 노리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스네이크맨까지 해가지고 원피스 기어포즈, 내가 스네이크맨을 뽑을 거라 그랬죠. 마젤란하고 이렇게 해갖고 총 지금 4가지 캐릭터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. 5월에.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, 우리 하비가족님들은 꼭 지금 나오는 다이아로 지금 뽑기 하지 마세요. 이걸로 내가 그냥 꽁뽑 하는 걸로 그냥 눈요기만 대신하고 한 100개, 150개 장전시켜놨다가 그때 다 쓰고, 그리고 또 있어. 다시 우리의 진짜 개사기 캐 샹크스, 신 샹크스와 검은 수염 티치가 한 번 더 나옵니다. 5월에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이아를 아껴야 된다라는 거, 네, 꼭 참고하시고. 그러면 내가 설명해준 캐릭터 마젤란, 이완코브, 필름골드의 길드 테조로, 그리고 원피스 기어포, 루피 기어포 스네이크맨, 그리고 검은 수염과 신 샹크스가 다시 나온다. 이 사기 캐오버 사기 캐오 두 개가 다시 나오니까 여러분 다이아 잘 장전해놨다가 그때 올인하세요. 여러분 저 지금 420개 있는데 이 420개도 좀 적어요. 500개 만들어놔야 그 중에 몇 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자 먼저 본캐부터, 네, 본캐부터 꽁뽑 가겠습니다. 여러분 자 꽁뽑 가기입니다. 여러분 출발. 자 꽁뽑값. 자 1회차, 자 1회차 쓰레기, 자 2회차 쓰레기, 3회차 쓰레기, 자 알비다 쓰레기, 추 쓰레기, 헤르메포 쓰레기, 조로 쓰레기. 아씨 또 가격이 헤르메기만 나오는 것 보니까 요거는 이거 각이 안 나온다. 자 하지 쓰레기, 레이즈가 나왔습니다. 여러분 레이즈 우리 상디 누나가 나왔어요. 여러분 혹시 레이즈, 야 얘 꽁뽑에서 레이즈 없으면 이거 개기득인데. 이제 아주 만족스럽죠. 레이즈 괜찮나요? 여러분 댓글로 의견 주시고. 자 다음 친구, 자 캐버디, 버디버디 캐버디. 자 요렇게 해서 레이즈를 여러분 득템했습니다. 여러분 아주 만족스럽고요. 그러면 바로 부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바로 부캐. 자 그럼 부캐 연결 갈게요. 자 여러분 부캐 바로 뽑기 들어갑니다. 부캐 뽑기 들어가고요. 그래도 한번 부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소개는 해드려야겠죠. 자, 뽑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는 뭐 요정도로 키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불사보 83, 그리고 뭐 완호조로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. 네, 근데 요즘 바빠서 부캐 많이 못하기는 하는데. 자 그럼 바로 뽑기각 세우겠습니다.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갖고 요거까지 한번 계속 쭉 보세요. 자 바로 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레이즈 뽑았죠. 메인 캐에서 레이즈 뽑았어요. 과연 이번에도 레이즈랑, 과연 제가 뭐 스코 뽑기도 있어? 자 인연이 있을지. 바로 무료 뽑기 각입니다. 렛츠고. 자 들어갑니다. 자 1회차 요삭 쓰레기, 자 캡틴 크로 쓰레기,
거기 쓰레기, 자 상디 쓰레기, 상디 쓰레기, 장고 쓰레기, 통장 장고 쓰레기, 자 조니 쓰레기, 조니 어요삭 쓰레기, 자 모건 쓰레기, 자 코비띠 아주 개쓰레기, 코비띠 계속 나와 계속 쓰레기, 자 뿌찌 쓰레기, 아, 단골손이 아씨 부캐 조졌네. 부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. 자 부캐는 답이 없으니 다음 캐릭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동맹이 뭐가 떴네요. 자 동맹 게시판 한번 보고 갈게요. 자 다음 서드캐로 가겠습니다 여러분. 자 혁명군 3을 이끌고 있는 서드캐까지 가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2회차까지 쓰레기 나왔고요. 자 3회차 자 추쓰레기 알비다 쓰레기 자 우솝 쓰레기 자 상디 쓰레기 날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자 고물고물 루피 쓰레기 하치 쓰레기 히그마 쓰레기 추 쓰레기 알비다 쓰레기 아 조졌네요. 기대한 내가 잘못이다. 아유씨 이거 하면 달라지니. 자 이렇게 뽑기 날리고요. 자 혁명군 3동맹 있습니다 여러분. 혁명군 3동맹 요거 보여주고 마무리 할게요. 혁명군 3은 지금 요렇게 총 14분 들어와 계세요. 이렇게 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닉네임도 바꿔주시고 너무너무 좋죠. 아 삼천리님 들어오셨네. 아주 좋죠. 이렇게 14분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. 마왕님이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아주. 자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좋은 새로운 캐릭터 이렇게 소식 들려드렸고 그리고 신샹크스와 그리고 검은수염 티치가 다시 뜬다. 이 사기캐 둘이 다시 뜨니까 다이아 잘 쟁여놓으시고 제가 여기 100개 있죠. 여기 100개 있고 서드에 100개 있고 그리고 부캐도 한 150개 있고 메인캐 한 450개 있으니까 요거 다 질러서 거기 있는 캐릭터 진짜 내가 다 개탑니다 여러분. 그러니까 기대해주시고 원바로 1등 채널은 하비 채널 아시죠 여러분. 원바로만 쳐도 하비 채널이 바로 그냥 채널명이 위에 뜨더라고요. 여러분 대한민국 탑입니다. 그러니까 의리있게 하비가족으로 찐가족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구독 눌러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. 안녕.